런쥔 씨, 저 머리도 어울릴 일이에요? 네, 5월 3주차 주간 음반 차트 1위는 NCT 드림입니다. 맛 앨범의 주간 판매량이 59만 4,293장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번 앨범으로 NCT 드림 역대급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무려 최연소 초동 밀리언 셀러로 도약하는 등 막강한 파워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또 NCT 드림의 첫 정규 앨범이었던 더 퍼스트의 초동 기록 13,788장에서 101만 766장의 초동 기록을 세우며 놀라운 성장 서사를 기록했습니다. 현재까지 음악 방송에서도 4관왕을 달성하면서 K-POP 정상을 달리고 있는데요. NCT 드림 더 이상 졸업체제가 아닌 7명의 멤버로 확립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 앨범으로 팬과 가수 모두 느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요. 주간 음반 차트 1위도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7드림이 선보인 음악도 기대하겠습니다. NCT 드림 맛. 우리 진짜 NCT 영상 많이 본다. 드림은 좀 그런 느낌 있지. 이번에는 또 얼마나 성장을 했나. 얼마나 또 성숙해졌나라는 걸 좀 기대를 하면서 드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랑은 또 다르더라고요. 맛, 부제가 핫소스예요. 아, 재민 씨 잘생겼다. 그러니까 드림은 마크 씨가 맛형이잖아요. 그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귀여워. 우와, 약간 옛날에 엑소 코코밥 느낌 나지 않아요? 그쵸? 저만 그런 느낌 받은 거 아니죠? 약간 코코밥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. 귀여워. 드림은 뭐래도 귀여운 느낌이지? 개인적으로 해찬 씨 목소리 좋아합니다. 약간 목소리가 보물이에요. 드림은 확실히 NCT 유닛 중에서도 개성이 탁 있는 확고한 팀이라서 그 일단은 또 이제 개인적인 사실 이제 7명이니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어디에 누가 있는지가 한눈에 딱 보이는 게 좋아. 너무 많아서 가끔 보다가 어딨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늘 많았거든요. 뭔가 알록달록하고 이렇게 톡톡 튀고 그 드림의 매력을 잘 살렸네요. 아, 저 연진 씨 저 머리도 어울릴 일이에요? 저는 이번에 수록곡 중에 로켓이라는 곡 되게 청량하고 그냥 딱 드림 곡이라서 좋아합니다. 고래도 되게 많이 사랑받더라고요. 귀여워. 일단은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7드림을 즐길 수 있는 앨범이 나왔다는 게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. NCT 드림의 맛 함께 보셨습니다.